언니가 투자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. 예, 당구 선수가 계약이 돼가지고 450억이 나올 돈이 있대요. 회장님이 여기 오셔서 같이 찍은 사진 내용이다. 3천을 이러면은 바로 5일 있다가 5억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투자라는 게 20억까지도 준다고 각서를 써줬어요. 각서가 여기 기획실장이라고 돼 있네요. 기획실장으로서 간의 후원 계약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며 너무 황당한 스토리였어요. 그죠? 네. 3억 1천만 원 정도 되네요. 아, 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. 의뢰인이 처음에 이제 돈을 주게 된 계기가 고향 선배 씨, 그리고 고향 선배 씨가 혼자서 투자를 권유한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투자 권유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2차로 넘어간 거예요. 그게 누구냐? 씨의 사촌 오빠인 씨. 여기서부터 열기 시작합니다. 이 씨의 양아들, 양아들 씨가 있습니다. 씨가 일단은 가장 마스코트가 돼갖고서는 이제 활동하면서 돈을 이렇게 끌어모았으니까요. 당구 선수라는 사람이다. 그 나머지 2번, 3번 저분들이 이제 그 공조한 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. 그렇죠. 그게 제일 궁금해요. 저희가 누구부터 이제 찾아 들어가냐가 문제인데 다 알아봐야 돼. 제일 처음에 전화받은 그냥 반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고향 선배. 근데 엄청 고민했었어요. 아, 그렇죠. 잘못 건들면. 그렇죠. 그러면 갑자기 그게 딱 꼬리 잘라지고. 아, 그러네. 아, 진짜 접근하기 어렵다.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. 이쪽에서 시작해갖고 올라왔다면 그러면은 반대로 저희는 고향 선배 스타트예요. 스타트. 아, 그렇죠. 어떻게든 스타트니까는 이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저 고향 선배 쪽 살짝 한번 이제 가보는 거죠. 첫 번째 이제 스타트 이제 우리 의뢰인한테 권한 사람. 네, 그렇죠. 어, 너 왔다. 너 나왔네. 어? 아, 팀장님 머리가 좀 섰다. 초기 저기에서. 네. 아, 이게 거덕인가요? 아니, 와이파이. 기대도 아, 와이파이, 되겠는데? 와이파이. 우리 지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. 지금 누군가가 누구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여성분이었고요. 아니, 있어요. 문 열리라. 열립니다. 저 나오십니다. 자, 고향 선배가 맞는지. 제가 아니, 저는 정신이 들으시오. 예, 아, 예. 네. 고맙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자,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우리 고향 선배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. 사모님, 저희 처음 이제 저희가 듣게 된 내용은 선생님께 사모님께 처음에 저희가 듣기로는 3천만 원을 넣으면 일주일 후에 5억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? 일주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. 3일 만에. 3일 만에. 맞아. 맞아. 어, 그래요. 예. 누가요? 지금 그 당구 먼친척. 우리 아들이 당구를 한다. 당구를 하는데 사실 옆에서 돈이 나올 돈이 있는데 네,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 수수료가 좀 들어가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. 얘는 어디 가서 게임을 했다가 그 정도로 잘하니까? 잘한다. 솔직히 아까운. 그리고 이거 당구 창단하는 거를 알면 안 된다. 비밀리에 창단이 되는데 얘 때문에 창단을 한다. 선수들이 여럿이 있어도 때문에 창단하는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당구에 대해서 뭘 알아요. 비밀당구단, 세상에 비밀당구단이 있어요. 당구를 왜 시크릿 당구단이 있나 세상에? 이 고향 선배라는 분도 지금 피해자분들한테 했던 대로 자기도 그대로 맞아요. 저, 아, 느낌이 저분도 당하신 느낌이 안 맞아요. 지금 혹시 그것도 XX 말인가요? 네, 뭐든지 그 사람에게 모든 게 우리가 직접 XX 할 일이 없잖아요. 나는 이게 얼굴도 몰라요, 사실.
얼굴도 모르고. 아니,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사모님은 지금 총 얼마가 들어가 있으세요? 저는 5,200. 아유, 5천만 원이면 저분 많은 건데 지금. 아, 와, 저 5천만 원을 저게. 그래서 내가 29일 날인가? 12월 29일 날인가? 이렇게 돈을 입금을 해줬단 말이에요. 근데 1월 2일 날 나오는데 만약에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공탁금이 걸려있으니 그 공탁금이 2월 말까지 나올 거다. 그리고 걱정하지 마. 안전한 돈이다. 안전하게 이제 공탁이 돼요. 아. 근데 이제 친척이니까 그냥 믿었어요. 친척이니까 아, 믿은 거다. 친척이니까. 가족이라. 제 생각에 진짜는 기회 있지 않을까. 원래 언제 현금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나. 그렇죠. 그렇죠. 그냥 진짜 뭐 오일 빠지면 통장에서 그냥 빠져나가면 바꾸고 뭐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. 순간 오케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좋은 일 있으니까 같이 하자. 뭐 이렇게 한 거죠. 같이. 뭐 너도 벌고 나도 벌자. 예예예. 예. 만약에 뭐 3천만 원이 되면 3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예. 나중에 뭐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